경상북도가 태풍 차바로 큰 수해를 입은 울산에 인력과 장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. 김관용 도지사는 어젯밤 긴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울산에 대형 양수기 11대를 서둘러 보내 아파트 등지의 물빼기 작업을 지원했습니다. 이어 오늘 날이 밝자 안전 기동대원과 여성 의용 소방대원 등 160여 명의 인력을 급파해서 주택 침수 지역의 응급 복구를 돕도록 했습니다.